막 위에서 내린 것보다 아래서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그래요? 아래쪽에서 거꾸로 돌려가지고. 거꾸로 돌려. 네, 거꾸로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. 그래야 이제 아래쪽이 진하고 위쪽 밝아지고. 이렇게. 진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거 불 끄고. 불 끄면 딱 보이거든요 이게. 이 상태하고 이 상태일 때 그 체크를 하셔야 하니까.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저는 괜찮은데요? 그래도 괜찮고. 그러니까 서로 밸런스만 맞으면 돼요 이제. 거의 다 칠한 거니까. 그러니까 칠하다가 그냥 꼽아놓고 한번 봐보고 조금 더 봐보고 아 아니다 지금 다시 또 칠하고 보시면 되니까. 괜찮아요. 아 이렇게 칠하고.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은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려야 돼요. 아 그래요? 조심한 거. 안 그러면 확 나오니까 이게 뭉개지니까 이렇게. 아~ 네, 그러니까 최대한 살살 당기면서. 네, 지금처럼 방금 하셨던 거 살살 이렇게 치다듯이 그렇게 해줘야 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요. 그거만 섭렵하시면 하상하시면 됩니다. 요 작업할 때 진짜 자연스럽게 숨이 참아져요 그냥. 어 그런 거 같아요. 네 겁이 나니까 집중하려고. 숨이 안 쉬어지네. 진짜 그래요 진짜. 갑자기 말 안 하고 집중하고 막 이래. 일단 꼽아놓고